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여객기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착륙 직전인 상공 200m에서 벌어진 일. 196명의 탑승객들은 착륙하는 순간까지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팡 거리는 소리가 엄청 세게 들렸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람과 먼지가 한 번에 들어왔었고요. 옆자리에 앉아계셨던 분들이 이제 날아가실까 봐 의자 좌석을 꽉 잡고 그 상황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올리면서 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비행기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있던 초중 등 학생 38명이 탑승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피해자는 공항에서 현장 검거가 됐죠.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충격에 극심한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떠있는 비행기에서 이 비상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고가 났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데요.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레버를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요? 네, 전문가는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비상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기종과 같은 제주사의 중소형 비행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덮개 자체가 하나 더 있거든요. 비상 레버에. 여기 보면 이걸 아마 이렇게 본인이 젖혔겠죠. 그리고 이걸 아마 잡고 열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에만 이용하는 탑승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열어야 하는데요. 빠른 탈출을 위해서 잠금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레버만 조작을 하고 네. 하더라도 도어 자체에서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공 12,000m 이상은 기내 압력이 14톤에 달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은 상공 200m 정도였는데요. 다른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셨고요. 피해자분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셨는데 승무원분들이 오히려 딸려나가는 상태였어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 당시 승무원 4명과 승객이 제압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특히나 외부와 또 내부의 압력차에 의해서 몸도 빨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 비상구에는요 승무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해당 비행기는 중소형기라 반대편에 승무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탑승 조건이 별도로 있는 비상구 좌석,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상구 좌석을 팔지 않기로 했는데요.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구 앞에 승무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피해자 어제 오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46조 1항에서는 이 항공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이 탈출구의 기기 조작 등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 그리고 이 항공사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 비상문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